아니 별이야, 오늘 우체국이 무슨 날인데 갔다가 돌아왔어? 문 닫았어. 여러분, 어? 얼굴이 잘렸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무슨 날이에요? 나 지금 깜짝 놀랐어. 분명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어? 10월 9일이 어제 한글날이고. 근데 우체국 저 마스크 배달 갔다가 문 닫혀 있어서 그냥 이 비에 돌아왔어요. 아 참, 나 진짜 이거 내가 치매인가? 이거 무슨 날이야? 왜 그래요? 오늘 무슨 왜 우체국 안 하지? 거기 코로나 걸렸나? 지난 여름처럼 별일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네. 한남도 우체국에 갔어야 되나? 나 이거 운동복, 별이랑 운동 가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확실히 추워진 거 맞죠? 겨울 캐시를 꺼냈다 이거 정말. 이제 운동복도 나이 들면은 왜 롱 스커트들을 입는지 알겠어. 아무리 운동해도 근력들이 떨어지니까 엉덩이랑 하체가 빠지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. 이제 레깅스도 안 되는 거지 젊은 애들한테. 그렇다면 이제는 프랑스 백작풍으로 가겠다. 백작 부인풍으로 가겠다 이거지. 산들 아 히트야. 무슨 날이지? 검색해봐야 되겠다. 여러분, 띠리리.